양선태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도 너무나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실비아에게 이해해줘서 어렵지만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도 실비아 와이프께서 네, 또 와 있습니다. 내조를 하고 계시죠? 네. 아, 오늘은 그러면 어떤 전신가요? 이름이 매개 영주 십경전이었어요. 아, 매개라는 사람은 네. 제주의 그 조선말의 선비예요. 그래서 그분이 제주의 열 가지 풍광을 읊었어요. 그럼 영주라는 단어는 뭔 거죠? 영주는 큰 바다에 있는 고을을 얘기해요. 제주를 영주라 하죠. 성산일출봉에 대해서 시를 쓴 게 있습니다. 그 나와 있는 문장 중에 초간이 있어요. 아, 요 뒤에 있는 작품 네, 초간. 초간이죠. 촛불이 켜듯이 눈이 활짝 뜬다는 얘기거든요. 예, 네, 그거는 네, 성산포 일출봉 주변에서 네. 바다에서 해가 솟아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게 마치 용이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눈을 활짝 불키는 것처럼 촛불처럼 밝히는 걸로 본 거죠. 우리 초소 패밀리 네. 두 분도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아쉽게도 한 분 못 오시고요. 한 분만 오셨습니다. 정웅표, 서울 경기에서 활동하는 정웅표 선생님 네, 왔어요. 네, 서울 경기 초소 네, 담당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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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작가님. 정웅표 작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어떻게 이렇게 다 잘생기고 멋스러운 어떤 힙한 아재 작가님들 이렇게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게 본거지 모자예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코디를 할 수가 있죠? 진짜 너무 힙해요. 난 나의 다운타운 베이비야. 이거 거의 이 느낌이에요. 나이 들으니까요. 그래서 머리가 많이 썼는데 빠지고 그러니까 어디 가면 그게 보기 싫고요. 초소는 그 빨리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아주 심플한 거예요. 선을 많이 줄이기 때문에 줄을 맞추는 선이 있고 안 맞추는 선이 있고 그 공간을 넓히는 선, 좁히는 선이 있거든요. 그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 거기에 따라 사람 달라져요. 근데 요거는 굉장히 작가님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주의 십경 중에 어디인 거죠? 삼방굴사. 삼방굴사. 네. 정월주가 그렇게 삼방굴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부처님을 이렇게 모셨다. 이런 거. 저 같은 경우는 행간이 없어요. 저는 공간을 상당히 넓히는 작업이에요. 글씨 내에 포함되어 있는 공간을 상당히 넓히는 작업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공간, 글씨 내의 공간들을 넓힌다. 네, 상당히 넓어졌다는 게 뭔지 알겠어요? 넓히고 억새 있죠. 억새가 날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속에서 질서를 찾는 거죠. 작가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재밌으셨죠? 네. 어땠어요? 제주도에서 이렇게 방송해본 거 어때요? 오늘 새벽부터 왔거든요. 오늘 보람이 있고 너무 행복합니다. 작가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